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방금 사마리아인 파라독스 엔딩을 보고 부랴부랴 모험기를 작성합니다. 이거 올리고 나면 또 바로 생방송을 해야겠죠? 끝까지 해보니 이 게임은 퍼즐도 무거울 뿐 아니라 스토리도 무겁더군요. 퍼즐이 어려운 건 그렇다 치고 스토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좀 당황했습니다. 주인공 오드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였던 조나단 버그월이 남긴 책 원고를 한 챕터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챕터를 찾을 때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누군지 왜 낯선 곳에 있는지 모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동화인데요. 이 동화 속 이야기도 직접 플레이해야 합니다. 동화 속 퍼즐도 까다롭게 그지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 용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일종의 논리 퍼즐을 풀어 용을 속여야 합니다. 지금 장면은 챕터 1인데요. 이 동화 속 이야기의 진짜 정체를 알려면 챕터 3까지 가야 합니다. 이 게임의 제목이 사마리아인의 역설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동화 속 이야기가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닌 이웃 간의 반목과 투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 이야기는 이 동화가 전하려는, 다시 말해 작가 조나단 버그월이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아닙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주인공 오드가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더러운 진실을 발견하는데요. 이웃 간의 전쟁을 일으켜 돈을 벌려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작전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인데 역설적이죠. 동화 챕터 3에서 발견하는 진실도 제목 사마리아인 역설과 관련이 있는 건지는 아직 확신이 잘 안 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오드는 챕터 3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작가 조나단 버그월과 그의 딸 사라와의 관계를 묘사한 거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알고 보니 조나단은 딸 사라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 사실을 기억 속에 억압하고 있었고 진실을 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라가 그 진실을 알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주인공 오드는 챕터 3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은 총에 맞고 맙니다. 무기 상인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무기 상인이 입막음을 하려 한 거죠. 사라는 주인공 오드가 수정한 챕터 3을 읽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마리아인 파라독스 모험기의 모험내였습니다.